5월이 되면 울려 퍼지는 이 소리.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드디어 축제 기간이 찾아왔다는 의미죠. 고대생이 살아가는 입슬렌티, 그 속엔 민족의 아리아가 있다는데요. 고려대학교의 축제로 유명한 입슬렌티. 매년 화려한 라인업과 함께 화제가 되는 건 바로 고려대학우들의 붉은 물결입니다. 학우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건 이 응원 문화인데요. 입슬렌티 지야의 함성은 대동제 기간에 진행되는 응원단 자체 행사이고요. 지성과 야성을 겸비한 고대인들이 고대 문화로 하나 되고 대동의 장을 만드는 데 이를 두는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25년에서 1927년 즈음 시작된 고연전을 계기로 형성된 이 응원 문화는 1968년 응원단이 교내 공식 단체로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 약 100년가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응원은 정기 고연전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게 본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기전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의 문화 자체가 응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2020년도부터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입실렌티, 응원OT 등 고대 응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모두 멈춰야 했는데요.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 축제가 가능해지면서 작년부터 다시 응원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열기에 더욱 화력을 가하는 건 단연 응원가. 고대생들의 응원가 사랑은 무반주 떼창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민족의 아리아, 포에버 등 붉은 물결이 가득한 응원 영상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고대를 대표하는 이러한 응원가들은 고대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겐 공부 자극이 되고 고대를 졸업한 동문들에겐 추억을 회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널리 알려진 곡도 있지만 사실 고대학우들이 즐기는 응원가는 좀 더 많은 수를 자랑합니다. 빨간 봉지 응원이 인상적인 붉은 노을부터 고대생 가슴을 울리는 민족의 아리아까지 현재 활용 중인 고려대 공식 응원가는 약 40개입니다. 그래서 필립이 고대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최애 응원가는? 5월 5일부터 2주간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 민족의 아리아, 포에버, 영타이거스가 탑3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싱글벙글, 지하의 함성도 큰 득표를 차지하며 꾸준히 학우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2013년 신입생 OT에서 공개된 신곡 백야는 학우들의 플래시 응원이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웅장한 사운드가 고려대 응원에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백야는 우리 응원이라는 그 밝음은 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2020년도부터 진행되었던 곡이 올해 드디어 빛을 발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신곡을 만들 때에는 일단 동작부, 음악부, 기수부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매년 신곡 회의도 하고 저희가 직접 작사, 작곡도 하고 혹은 유명한 곡들을 따와서 제목을 만들고 가사를 만들고 그리고 가사에 맞는 응원 동작을 만들어서 거기서 가장 이제 반응이 좋을 것 같은 응원곡을 신곡으로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멈춰섰었지만 고려대학우들의 응원 문화는 민족의 아리아로 여전히 이어지고 백야로 또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응원은 타 대학과는 다른 뭔가 고대로서의 그 끈끈함과 뜨거움과 그 붉은 열정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응원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외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색깔로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제44회 입슬렌티 지하의 함성 운명. 고려대학교 응원단이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운명처럼 만날 5월 26일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가 되어 응원을 즐기는 고려대 학우분들. 아름다운 붉은 물결을 곧 오는 5월 26일 입실렌티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고려대 축제는 입실렌티가 다가 아니라고요. 클립의 다음 영상은 고려대 축제의 서막, 석탑 대동제로 찾아옵니다.